목소리 들으시죠? 그러니까 분노하시는 네, 거예요. 베트남 그 그보다는 못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남편분은요. 왜 아내분이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. 결국 끝에 종점. 그 베트남 전 아내분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드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화를 잘 안 하시고 회피하시더라고요. 대화를 이제 하고 있으면서 전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지금도 마음이 있지 않냐? 어? 옛날처럼 이렇게 똑같은 마음 아니냐? 그 얘기가 이제 반복이 되면 저는 그때부터 그 얘기를 하고 싫은 거죠. 중요한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피한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. 결국은 마주 대해야 합니다. 근데 마주 대할 때 좀